삼성전자가 현지 시각으로 8월 7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갤럭시 노트 10은 이번에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됐으며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그리고 4G 모델과 5G 모델로 나뉘는데 국내에는 5G 모델만 출시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은 6.3인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6.8인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각 제품의 해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은 후면에 1200만 화소 표준 카메라,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노트 10 플러스는 여기에 깊이를 인식하는 뎁스 비전 카메라가 더해졌습니다. 전면에는 10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카메라 구멍을 줄여 화면을 좀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기능도 강력해져 비디오에서 아웃포커스라고도 하죠. 4K 효과를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운드가 울리는 위치를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슈퍼 스테디로 전장 노트 9보다 흔들림을 많이 잡아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10부터 선보였던 디스플레이에 지문을 찍어 잠금을 푸는 온스크린 지문 인식 역시 노트10에도 적용이 됐고요. 노트에 빠질 수 없는 S펜은 필기한 내용을 디지털 텍스트 문서로 변환할 수 있고 제스처로 메뉴와 기능을 동작하는 에어 액션이 추가됐습니다. 시연 영상에서는 펜을 좌우로 움직여 메뉴를 이동하고 펜을 돌려 카메라를 바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조작은 물론 다른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에게 SDK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뎁스 비전 카메라와 S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AR 기능을 적용한 AR 두들도 신기한 기능 중 하나였는데요. 머리 근처에 그림을 그려 얼굴을 추적하는 모습과 눈앞에 보이는 곳에 3D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신기했습니다. 뎁스 비전 카메라로 물체를 스캔한 다음에 사람의 동작에 맞춰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죠. 플래그십인만큼 게이밍에도 최적화했는데요. 12기가 램, 발열을 효율적으로 잡아주는 냉각 시스템, 게임에 따라 최적화하는 게임 부스터를 갖췄습니다. 음성 채팅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이는 디스코드와의 협업으로 게임 런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5W 초고속 충전, 무선 충전 2.0으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PC 기능으로 쓸 수 있는 덱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으로 윈도우와 연결성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는 이전에 공개했던 갤럭시 탭 S6,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와 다른 사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에디션, 그리고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업으로 만들어진 새로 공개된 갤럭시 북 S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인 경우에는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아우라 핑크, 아우라 레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아우라 화이트, 아우라 블루가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가 없고 초기 노트 9 출고가보다 가격이 다소 높은 점을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넓은 화면과 S펜의 다양한 활용도를 생각한다면 제품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은 124만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139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8월 말에 출시되는 만큼 기대하시는 분들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